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계속 소개합니다. 아, 차라리 지진이라면, 한번 와르르 흔들리고 나면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을 텐데. 이런 불평이 나올 정도로 전염병은 막강하고도 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오랑시 사람들에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도시가 폐쇄되자 사람들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서 담담히 자신의 일을 그 자리에서 해나가는 의사 리웨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재앙 상황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불행에서 자기 몸을 빼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기자 랑베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때 한몫 잡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힘을 합쳐 난관을 타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재앙은 인간 타락에 대한 신의 분노와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 카뮈는 이런 상태를 페스트라고 하는 기막힌 설정으로 그려내면서 특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를 자꾸만 덧붙이고 모호한 관념으로 대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왜곡할 때 인간은 그런 재난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난이 반복될 때 또다시 절규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크고 작은 공동체와 가족들이 격리와 폐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해 죄인이라거나 따돌리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분명 메르스는 멈출 것이고 우리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겠지요. 그러나 속수무책과 무방비와 은폐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바로 동시대의 불행을 더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몰이해가 아닐까 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사태에서 자유롭지도 무관하지도 않다는 카뮈의 작품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입니다.